귀농의 맛 이 맛입니다. 마을 주민분께서 올해 콩농사 망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영상을 촬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퍼머입니다. 오늘은 콩밭에 나와 있는데요, 콩밭에 지금 들불병하고 불마름병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콩밭에 나왔습니다. 비가 온다거나 습한 날씨, 이런 날씨가 계속 될수록 이런 들불병과 불마름병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마름병하고 들불병은 세균성 병입니다. 그래서 농약방 가서 이 콩에 맞는 약을 처방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콩에는 바이러스병, 세균병, 그리고 곰팡이병,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들불병 그리고 불마름병인 걸로 생각되고, 세균성 병에라 거기에 콩에 맞는 약재를 농약방에서 받아갖고 왔습니다. 오늘 비가 약간 보슬보슬 내리는데, 제가 이렇게 콩밭에 와서 그래도 약을 뿌리는 이유는, 원래 오늘 오후에 비가 갠다 그랬거든요. 비가 갠다고 그랬었는데 내일하고 모레 또 계속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방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더 확산세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방제하러 나왔고요. 우리 동네 어르신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다. 방치해 두셔가지고 이 병에 걸리고 나방들이 풀들을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또 이런 나방 벌레들이 계속 입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도 보이고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허락을 받고 그 영상도 찍어봤으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방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을 주민분께서 올해 콩농사 망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영상을 촬영합니다. 들불병, 불마름병이 걸리면서 아, 안되겠다 하고 놔뒀더니 전부 다 충해까지 입어서 이렇게 벌레들이 다 뜯어먹은 모습입니다. 앞에 산이 있어서 물론 나방들도 더 많이 끼는 곳도 있고, 그리고 햇볕이 좀 덜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습해가지고 이렇게 세균성 병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장마 전이라든지 며칠 동안 비가 오고 습한 상황이라면 꼭 약재를, 지정된 약재를 살포해 줘야 합니다.